안녕하세요 여러분, 독한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힛박스로 웨이브 대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시작해봅시다. 그럼 웨이브 대시는 무엇입니까? 뭐 여러분은 저 같은 철권 신규 유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모르신다면 웨이브 대시는 크라우치 대시 크라우치 대시로 캔슬하는 무브먼트입니다. 크라우치 대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이런 무브먼트. 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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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빱.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냥 이렇게. 그리고 이 무브먼트는 여러 가지 입력으로 캔슬할 수 있어요. 이거는 크라우치 대시입니다. 그럼 크라우치 대시는 그냥 반복하면 웨이브 대시가 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거 빠빠빠 이거 빠빠빠 이거 빠빠빠 이거 빠빠빠 반복하면 돼요. 만약에 이 같은 슬라이드가 가능한 버튼이 있으면 두 손으로도 좀 더 쉽게 이 입력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래, 오른쪽 손으로 이 버튼 누르고 왼쪽 손으로 그냥 이 버튼부터 이 버튼 쪽으로 슬라이드 하면 돼요. 한번 사이드 바꾸자. 지금은 오른쪽에 있어요. 그리고 크라우치 대신은 그냥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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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. 쉽지만 연습 좀 필요하긴 해요. 웨이브 대신은 이렇게 하면 돼요. 예! 여러분! 여러분, 이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! 후! 사랑해.